최근 정치권의 러브콜까지 받고 계시다는 풍문이 들려오는데요. 실제로 차기 총선에 공천을 받았다는 소문도 있고요. 사실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정치를 하실 생각이 없다? 전혀 없습니다.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9시 뉴스 앵커하면 강우현 씨를 떠올립니다. 뉴스에 복귀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뭐 언젠가는 꼭 다시 하고 싶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제 밑으로 자막이 어떻게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꼭 앵커 강우현이라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려고 정치도 안 하시겠다는 분이 앵커 시절 웬만한 정치인들보다 바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제가 누구보다 잘 알지 않겠습니까? 거독해. 잠시 쉬었다 가죠. 네. 괜찮았어? 촉촉하니 좋았어. 자기 팬들은 좋아하겠네. 근데 정치 안 한다는 거 그렇게 단정 지으셔도 되나? 아유, 녹화가 생각보다 길어지네. 응? 배고픈데. 오늘 저녁은 뭐야? 뭐 먹고 싶은데? 파라다이스 먹고 싶어. 네, 카레. 응? 시우야, 우리 내일 워터파크 놀러 갈까? 너 거기서 파는 카레라이스 좋아하잖아. 진짜? 수영장은 안 돼. 나 그날인 건 몰라. 그래, 그러면 산으로 가자. 응? 나 내일 학교 안 가도 돼? 학교? 그건 엄마가... 저 대표님, 내일 홍 대표님과 저녁 약속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 스케줄 조정 좀 어떻게 안 될까요? 투자 유치권입니다. 가급적이면 만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아, 그래도 내일은 안 되는데. 홍 대표한테 욕먹는 게 이 사람한테 혼나는 것보다 싸게 먹히거든요. 사실 우리 내일 결혼기념일이에요.